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큐 디자이너, 저는 파란 디자이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파란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인보님이 영상 잘 보고 있대요. 김민수님이 이쁘대요. 이런 거는 좀 읽어봐야죠. 파란쌤 영상도 잘 보고 있어요. 오승신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희 상담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돌이와 연파란의 상담 시간 짠짠. 자, 연파란님.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됐겠죠? 김현진님이 올려주셨어요. 남자 리프컷 기르는 방법 좀요.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 정말 필요한 글만 올려주셨네요. 자, 우선은 리프컷과 리프펌이 뭔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리프컷은 2021년에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유행하는 스타일. 모르는 사람. 유행하는 스타일과 모르는 사람. 자, 일단은 리프컷 스타일이 뭔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프컷 스타일은 약간 이제 장발머리인데 우리가 여태 알던 장발머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다르냐면은 옛날에는 장발머리 이러면은 그냥 머리 이렇게 단발로 해가지고 귀에 꽂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발이 앞머리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는 사이에서 앞머리와 뒷머리의 길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머리와 뒷머리의 길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연결되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들 유행하시는 리프펌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흥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머리를 장발로 기르려면은 여기까지 자르는데 얼마나 기르는데 얼마나 큰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리프컷, 리프스타일은 머리가 적당히만 기르면은 모양이 바로 나와요. 이제 리프펌 스타일의 기르기가 굉장히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르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어떻게 기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정말 지저분하지 않고 쉽게 기르는 방법은 우리가 뒷머리가 원래부터 좀 아래에서 자라기 때문에 얘랑 같은 길이로 기르면 뒷머리가 이렇게 꼬랑지처럼 길게 자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뒷머리는 기르지 않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자르는 그냥 댄디컷 스타일? 그래서 댄디컷 스타일로 윗머리는 그냥 길게 두고 그렇게 기르다가 이제 아, 이 정도면 이제 눈을 슬슬 찌르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할 때쯤부터 이제 옆머리랑 뒷머리 기르면 되는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귀 라인은 한 달만 지나도 굉장히 벌써 막 귀 덮고 막 그러잖아요. 앞머리가 길러졌을 때 옆뒷머리 한 두 달만 기르면은 바로 가능해요. 방금 댓글에 장인보님이 투블럭도 가능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프펌을 귀에 이렇게 꼽는 스타일이잖아요. 귀에 꼽으려면은 이쪽 윗머리만 길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투블럭으로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길러가지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꽂으면 되기 때문에 투블럭도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결론은 리프펌, 리프컷 스타일을 하고 싶을 때 일단은 앞머리 먼저 기른다, 1번. 그리고 2번은 앞머리가 이제 적당히 길렀을 때 그때부터 두 달 동안 옆머리, 뒷머리를 기른다. 그렇게 길렀을 때 리프펌으로 펌을 한다. 그러면 끝! 바로 그냥 리프펌, 리크컷, 리프 스타일 그냥 찢어놓는 거죠. 그쵸? 이거 연파란이 이거 보면은 좀 힘이 얻을 것 같은데 망구님이 연파란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다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인기 많아요. 예쁘다고.